네, 매일 오후 3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333 오후장 공약주. 오늘은요.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미증시가 네. 크게 하락을 했고요. 아시아 시장 주요 증시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네. 짚어볼까요? 네, 오늘 뭐 미증시 급락 여파로 국내 증시가 조정세인데요. 현재 뭐 한 0.96%, 1% 가깝게 코스피 시장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 1.39%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제 낙폭을 장중에 조금 줄이면서 비교적 이제 미국 미증시 대비해서 비교적 강한 모습 보였다가 중국 시장 이제 개장을 하면서 약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폭을 조금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미증시가 나스닥은 한 3%대 하락을 기록을 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은 제한적인 모습인데요. 지난달 저희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안 좋은 모습 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 선반영된 모습으로 이제 시장이 인식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이제 양시장 업종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어주 성격에 보통 지금 뭐 통신 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그 뒤로 이제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은행 업종, 보험 업종 그리고 최근에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강부합선으로 올라온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의약품 업종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장중에 좀 마이너스 전환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현재 소폭 강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시장 방어적인 업종이 조금 강한 모습 전형적으로 조금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 약세 업종에서 눈에 띄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락하는 전기전자, IT 대형 업종, 그리고 운송 장비 업종의 약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좀 후에 이제 개별 종목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IT 섹터 같은 경우에 약세는 전일 미증시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섹터가 IT 섹터의 하락 여파가 조금 미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이제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큽니다. 뭐 1.5% 가깝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출판 매체라든지 종이 목재 정도의 섹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제 낙폭이 조금 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 업종, IT 부품 업종, 인터넷, 방송 서비스 업종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세가 최근 약세장 진입에 가까울 정도로 가파른 상황에서 월말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과 함께 우리 시장도 자체적으로 양시장 모두 일단 외국인 매수세 복귀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6거래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매수 전환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이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이제 V자 반등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아직은 이제 바닥을 다지는 혹은 뭐 바닥을 테스트하는 지수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 난 종목은 최대한 현금화하는 보수적인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333 오후장 공약주에 대한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LG U+, KB금융 이렇게 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세 분 모두 온 일치 의견은 LG U+, 한 종목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한 분만이 온 의견, KB금융에 대해서도 한 분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그 한 분이 오늘 이의연 차장님입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IT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전망이 선반영됐다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당장에 이제 오늘 의견이라기보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 최근에 이제 최근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 대표주인 이제 삼성전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선정했는데요. 실적을 일단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17조 5,749억 나왔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9% 증가했고요. 매출이 65조 4,600억, 순이익 같은 경우에 13조 1,507억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 5.5% 증가한 거고요. 순이익은 17.4% 증가한 겁니다. 거기 대비해서 이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11월 고점이
11월이 고점이었는데 5만 7천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이제 4만 2,750원, 4만 2천 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25%가 조금 넘는 하락폭이거든요. 지난 4월 저점, 아니 지난 저점, 최근 이제 저점이 이제 4만 원 완전히 초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4만 원 완전 초반이 이제 4만 원 200원 정도, 요 정도 선이 딱 조정세가 30%인 지점입니다. 애플이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장중 기준으로 해서 20%가 약간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면 보통 일반적으로 약세장 개별 종목으로 뭐 시장뿐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도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애플과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이제 핸드폰 부분의 이익의 규모는 굉장히 이제 4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핸드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은 이제 호황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성장세는 꺾인 그러니까 더 나아질 것은 없고 나빠질 것만 남았다. 이 전제가 이제 주가 하락에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핸드폰 사업 부분이 안 좋아진지 성장세가 꺾인지는 꽤 오래됐었고 이제 반도체가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였는데 다만 이걸 역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네 개 사업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장점을 생각했을 때는 향후 이제 반도체 부분이 꺾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올 초에 나올 내년 초에 나올 뭐 폴더블 폰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 부분이 반도체 부분에 꺾인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업상의 장점을 생각했을 때 일단 프리미엄 애플의 프리미엄을 생각하더라도 일단 한 10% 정도 더 조정세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꺾일 실적 전망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고 여전히 이제 실적 자체는 사상 최대치 실적 대비 저평가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다른 두 분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오프 의견을 주신 거는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4만 2천 원 및 특히 이제 아까 전에 4만 200원 일단 30% 조정의 근방이 4만 원으로 잡으면 4만 원 초반부터는 조금씩 담아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 전에 제가 시장을 말씀드릴 때 조금 더 흔들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한 4만 원 초반에서는 충분히 담아도 된다. 여기서 이제 조금 분할 매수를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 하락세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하락세는 미국 IT 섹터의 조정과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동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대비 잘 버티는 것과 같이 먼저 더 나빠진 부분 한 10% 정도의 차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된 부분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 추가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4만 원을 깨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그 부분을 메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4만 원을 깨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도 일단 점점 늘어나는 배당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추가 악화될 여지보다는 조금씩 이제 나아질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온 의견을 주신,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세 분의 전문가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오늘의 유일한 종목 LG유플러스입니다. 본격적인 성장에 임박했다고 들어주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LG유플러스인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SK텔레콤을 다뤄드릴 때랑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일단 5G 상용화를 앞두고 시장의 주도 섹터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이제 언급드렸듯이 한마디로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인데요. 3분기 실적이 근데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U+, LG U+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좋습니다. 2013년 이후로 계속 영업이익의 증가, 이 흐름이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전망치 컨센서스도 2019년이라든지 20년까지 계속 이 부분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원래 무선사업 부분만 약간 역성장을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 이제 가입자당 매출 이 부분 평균 매출이 이제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성장세를 재현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 이제 홈미디어 사업 뭐 그다음에 기업 사업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계속 분위기가 최근에 이제 계속 좋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SK텔레콤 때 말씀드렸지만 뭐 5G 안에서 뭐 자율 주행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AI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제공자가 결국은 통신사거든요. 크게 봤을 때 주가와 상관없이 이제 과거에 이제 처음에 무선통신 혁명에 준하는 제2의 성장기를 맞을 것이라는 데는 일단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좀 전에 언급드린 뭐 U+가 또 타사 대비해서 이익의 성장성이라든지 여기에서 안정성을 굉장히 겸비했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연말이 가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KB금융 보겠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를 들어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온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최근에 낙폭이 워낙 큽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이것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요. 오늘 이제 장중에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장중에 이제 신저가도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낙폭을 조금 줄여서 거의 보합선, 약보합선에서 보합선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은행주 섹터 자체가 일단 시장도 뭐 좋지 않지만 시장의 반등세에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빠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형적으로 이제 소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은행 섹터라든지 뭐 저번에 한번 했던 음식료 섹터 이쪽은 뭐 항상 하는 말이지만 가치 대비 저평가, 가치주, 대표적인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업종 순환매가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 순환매가 돌면서 보통은 이제 바닥을 찾는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매가 돌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또 소외 섹터 그 안에서 또 향후 실적이나 가치주의 매력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중기적인 관점에서 선침의 방식으로 이제 생각으로 이제 사셔야 된다.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 지나치게 이렇게 소외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반등 구간이 조금씩은 이제 진입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뭐 살펴드리면 분기별 순이익이 한 9,500억이거든요. 금리 인상기에는 확실히 은행주나 보험업 은행주 섹터가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은행 지주 안에서도 최고치를 계속 순이익 부분에서 지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2018년, 19년 순이익이 금융권 최고 수준으로 계속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면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순환매가 돌면 최소한 단기 반등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영역에 점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배당 수익률도 뭐 시가 기준으로 해서 4% 이상이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조금은 이제 반등 영향에 진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 DB금융센터 이의연 차장 전화 연결 통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